생활용품을 이용한 홈트레이닝. 현마비란 뇌 손상으로 인해 뇌 기능의 이상을 일으켜 편측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에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현마비 스트레칭. 준비물은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 수건을 이용한 상체 로우 동작. 의자에 앉아서 준비해주세요. 수건을 깔고 앉은 뒤 보도자든 대상자와 수건의 끝을 잡고 후면 방향으로 쭉 당겨줍니다. 10회 반복해 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카운트에 맞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강한 힘을 사용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작을 천천히 수행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 수건을 이용한 전면삼각근 운동. 의자에 앉아서 준비해 주세요. 수건을 깔고 앉은 뒤 보도자는 대상자와 수건의 끝을 잡고 전면 방향으로 쭉 당겨줍니다. 10회 반복해 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카운트에 맞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과도한 신전은 어깨 주변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니 천천히 수행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 수건을 이용한 발목 주변 강화 운동. 의자에 앉아서 준비해 주세요. 보조자는 이용자 발 뒤꿈치에 수건을 감싼 후 잡아주고 이용자는 발 끝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세요. 10회 반복해 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카운트에 맞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동작 수행 시 수건과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탱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동작, 수건을 이용한 대퇴 이두근 강화 운동. 누워서 준비해 주세요. 이용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보조자는 이용자 발목에 수건을 걸어 주세요. 이때 보조자는 수건을 위로 올려주고 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10회 반복해 주세요. 카운트에 맞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동작을 수행하면서 보조자가 올라간 하지를 순간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섯 번째 동작, 수건을 이용한 대둔근 강화 운동. 누워서 준비해주세요. 이용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조자는 이용자 발목에 수건을 걸어주세요. 이때 보조자가 측면에서 수건 끝을 잡아 천천히 외전과 내전 동작을 수행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10회 반복해 주세요. 카운트에 맞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가동 범위를 알고
올바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줍니다. 한마디 스트레칭 편 끝!